거창에서 15년째 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미 씨. 농장 운영 3년 만에 받은 무농약 농장 인증을 시작으로 줄곧 친환경 농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색과 향을 그대로 담아낸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어떤 가공 음료나 이런 것들을 먹이게 되고 거기에서 보는 어떤 색이나 향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인공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땅에서 난 그 원물 중심의 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이 씨가 농사 짓고 있는 베리는 종류만 5종. 농장에서 갓 키운 농산물을 만드는 잼과 스무디, 빵 등 가공품 개발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농장 운영만으로는 수입을 내는 것은 물론 시대를 따라 변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제10회 국가인증 농식품 명품대회에서 유기 가공식품 분야 농관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음료나 이런 주스나 이런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과정이 저에게는 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가공이나 가공법규나 위생법규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기가 농부로서는 일이 너무 많은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해내야 되니까 좀 많이 부담감이 좀 가져졌죠. 베리를 수확할 때면 주말마다 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간다는 농장. 5천만 원에도 못 미치던 연매출은 어느덧 1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거기다 가공 제품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농부들만 해도 연간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와 농촌을 직접 연결하는 6차 산업 현장 발전을 위해 거창군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민들이 관련법과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먼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 공유공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수미 씨와 같은 선도적인 농업인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대표적인 사과나 특산품을 활용해서 또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및 기술지원사업에 4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남의 6차 산업 농촌 현장은 130여 곳. 6차 산업이 비교적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살리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조금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신적인 마음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심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헬로 TV 뉴스 구지은입니다.